유비씨가 너튜브로 일상을 공유한다면 어떤 컨텐츠가 좋을까요? 아, 저는 뭐 그냥 제 일상이 어쨌든 뭐 작업하고 운동하고 가끔 패션. 사람 만나고 아, 네, 그런 거니까 뭔가 그런 걸 해도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뭔가 저는 고민 상담 같은 걸 해도 좋을 것 같고. 오, 그러네요. 네, 뭔가 네. 미리 뭔가 자료를 받아서 뭔가 한다든지. 아, 고민 상담 너무 네. 와닿는 거는 정말 좋다. 와. 네. 아, 저 고민 상담은 제가 예상치 못한 키워드였습니다. 네. 네. 다른 거 뭐 패션, 운동 뭐 이런 것들은 네. 항상 라비 씨 가까이 있었던 네. 키워드였는데. 네. 고민 상담도 잘하실 것 같아요. 뭔가 또박또박 정리된 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. 아니, 근데 여자들 고민 얘기하면 라비 씨 전혀 이해 못할 것 같은데 남자들 동생들의 네네. 고민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만.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. 제가 생각하는 고민 상담의 이제 의도는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민 상담이란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고민 해결이 아니잖아요. 아, 상담. 그러니까 제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과 어떠한. 제 의견을 공유한다든지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. 뭔가 해결책을 꼭 제시해줘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나와의 대화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들어주고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네. 하는 얘기 정도까지가 아닐까. 네.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풀릴 때가 있거든요. 중간 역할을 해주는 정도인 네. 것 같아요. 네.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예.